오늘 말씀 마태복음 23장 27절로부터 28절까지 두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외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식한다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런데 이 외식하는 것을 책망하시는데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회칠한 무덤, 여기서 그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한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그 무덤이 무덤 같지 않게 보입니다. 여기서 회칠했다라는 얘기는 하얗게 칠을 해서 깨끗한 모양을 갖추고 있는 무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 죽은 자의 시신이고 또 거기다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그 풍습 중에 죽은 자들의 시체가 다 썩어서 뼈만 남게 될 때는 그 뼈를 갖다가 조그만 상자에 넣어서 그 무덤 안에 둡니다. 그래서 그 한 무덤 안에 그 가족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있게 그렇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회를 칠해서 하얗게 칠했기 때문에 겉은 전혀 그렇게 거부감 있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예수님께서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전혀 그런 썩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우리 안에 다가오느냐, 이와 같이 무덤이 되어졌다라는 의미로 표현하는 그 의미가 있겠죠. 무덤 은 곧 죽은 시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아무리 경건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죽은 자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는 이 얘기는 죽은 심령이다라는 거예요.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그들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볼 때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를 살펴볼 때 우리가 과연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냐 아니냐, 겉으로는 예수 믿는 자 같고 경건한 자 같고 하지만 사람들에게 또는 옳게 보이지만 28절의 말씀처럼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예수님께서 외식이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하신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겉은 경건해 보이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속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이 무덤 같다라고 말한 이 사람은 겉은 믿음의 사람인 것 같지만 심령은 죽은 자이다. 그 죽은 자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생명, 육체의 목숨의 비오스라는 생명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은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그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다. 곧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 속한 자다. 사망에게 속한 자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아무리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옳게 보이는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과 같이 성경을 많이 알고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 앉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 심령 안에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사망
사망에게 속한 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입으로 주여 주여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르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던 자들 같았지만 나는 너를 모르노라. 그것은 그들 심령이 외식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외식한다라는 이 말이 마가복음 7장 6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언하였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먼 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리키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전해져 내려온 그 유전, 그 어떤 율법의 전통 같은 것은 지키는 것.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교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메시아닉 주를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갑자기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의 전통 의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의식을 지킨다고 갑자기 한국 교회 안에서 그런 의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주고 그 의식을 준 것은 그 절기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는지, 그 생명의 길이 어떻게 열리고 있으며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준 것이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그들에게 준 의식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를 다 예표한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주는 그 깊은 의미는 깨달아 알고자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지키는 절기의 의식을 갖다가 오늘날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전통은 지키기 위해서 갖다 어떤 의식은 지키지만 실질적으로 그들 안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은 예수님께로 먼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이 되어져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인 것을 가르쳐주고 주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만을 먹어야 된다고 무교절이라는 게 있고 예수님의 피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안에서 우리도 그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추수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추수되어져야 할 그 초실절의 의미와 성령으로 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하면 결단코 하나님과의 법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오순절.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생명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관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이 되어졌다라는 의미는 예수 생명은 없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만 주여 주여 부르지만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아니하면서 그 마음은 예수님께로 멀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나에게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만약에 아는 자라면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그 주신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그 구원을 맛보는 사람으로서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육에 대해서는 죽어지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무교절의 의미이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길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절대로 무덤이 될 수 없죠. 예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면 절대로 무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복음에 연합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말씀 앞에 살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육에 대해서 죽고 영에 대해서 산 자이면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산 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겉은 회칠한 무덤같이 경건해 보이고 거룩한 자 같은지라도 말씀을 많이 안다는 지도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다. 불법이 가득한 자다. 외식한 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불법은 뭐예요? 불법은 바로 사단이 행하는 행위를 불법이라 그래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법이죠. 불의, 이것이 바로 불법이에요. 의가 아닌 것이 불이에요. 예수님만이 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는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불법이고 예수님의 의로 살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불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자라면 우리 심령은 불법을 행하는 자요 불의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찾으셨으며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자, 분명히 여기서 과거형으로 너희가 죽었고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이것은 죽었고 그 다음에 생명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감췄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명 안에 사는 자라는 얘기는 하늘에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보좌 안에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자가 될 때 내가 그 생명 안에 사는 자라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이 심령이 썩어지고 죽어져서 냄새가 나는 자는 생명의 냄새를 나타내지 못해요. 사망의 냄새를 나타냅니다. 내가 만약에 사망의 권세자 아래 놓여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고 있다면 내게서는 사망의 냄새가 나고 썩은 내가 나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늘 보좌에 앉았다면 그 보좌 안에 앉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사는 자라면 우리에게서는 반드시 생명의 냄새가 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말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다 라는 거예요. 이 한국 번역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해서 탐심만 우상숭배인 것 같지만 영어 번역을 가보면 그 앞에 나타나는 음란, 부정, 사욕, 약한 정욕과 탐심 해놓고 컴마를 해놓고 which is idolatry라 그랬어요. 컴마를 딱 한 거 그 앞에 있는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바로 이 우상숭배를 하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하고 악한 정욕과 탐심이 있다라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안에 그 심령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단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바로 사단을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우상 숭배다 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육체의 어떤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 그냥 육의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죄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아셔. 아니요. 절대적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 모든 것들은 나는 죽은 자고 이 죽여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고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자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자들, 서기관들은 주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자, 잘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만약에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고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산다면 우상 숭배를 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임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는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멸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진노 가운데 우리가 처해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너의 심령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거죽의 껍데기에 믿음이 있느냐,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보지 말고 너의 심령이 어떤가를 보라는 거예요. 너의 심령이 불법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의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그걸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단의 자식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하시면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35절 말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이 있다면 그 입으로 악한 것을 말하고 선한 것을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독사의 자식이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한 것은 생명의 말이에요. 그렇다면 악한 것은 생명으로 살리는 말이 아닌 말이에요. 곧 이 세상에 속한 모든 말은 생명의 말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은 오직 하나님께로 온 말. 아멘. 이것만이 선한 말이에요.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선한 것에서 선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차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라면 우리 입술에서 살리는 말, 영혼을 구원하는 말, 예수님의 생명의 냄새가 나는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에요. 회칠한 무덤, 나는 아닌 것 같죠? 하지만 내 마음에 만약에 선한 것이 없고 악한 것이 있어서 내 입에서 악을 바란다면 내 안에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내 주인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두려운 책망의 말씀입니다. 입으로 아무리 내가 주여주여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진노가 내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선한 말을 내어놓지 않으면 독사의 자식이다. 우리가 죄의 사람을 따라서 정욕의 사람을 따라서 말을 하고 있으면 여전히 내 안에 죄의 사람을 지배하고 정욕의 사람을 지배하는 마귀가 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이 가득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심령이 되어졌기 때문에 무덤이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죽은 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3장을 한번 보셔야겠어요. 야고보서 3장에 하는 말씀이 우리 혀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주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불이고 불의의 세계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혀가 말을 하는 혀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을 더럽히고 내 생애를 다 불살라버려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취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혀는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입술로 말하게 하는 혀입니다. 그런데 이 혀가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 말은 심령이 독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다는 거죠. 우리 심령 안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사망이 지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이 불의를 말하고 있고 악을 토해냄으로써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목사들도 마음에 안 들면 단상에서 성도들을 입술로 혀로 막 치고 때리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죽입니다. 이게 뭐예요? 혀를 휘두르는 거예요. 근데 그 혀가 독을 발하고 있는 거죠. 단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이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곳인데 그곳에서 악을 발하고 그곳에서 독을 품어대니 영혼들이 살아나겠느냐라는 거예요. 배를 통해서 비유로 4절에 말씀해요. 작은 키 하나를 큰 배를 움직일 때 사공이 그 키 하나를 움직일 때 그 배가 움직인다. 자, 내 인생의 배, 인생의 항해를 이 키 하나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키가 뭐냐 이거야. 누가 그 키를 움직이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누가 움직이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움직이게 한다면 우리는 영생의 길로 나아가지만 그 키를 사단이 움직이게 해서 내 생각과 마음에 독을 품고 악을 품은 걸 그대로 행동으로 입으로 나타낸다면 나는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이 9절 10절 말씀에 11절까지 같은 의미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느냐.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입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한 입으로는 저주를 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입으로는 단물을 내고 한 입으로 샘물을 내는 샘물은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단물이 나오고 생명의 말이 나오고 쓴물이 나오고 죽이는 독이 나오는 우리 심령이 샘물인데 내 심령에 도대체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담겨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보좌가 내 심령 안에 있어서 그 보좌로부터 생명의 말씀만이 흘러나와서 입을 열 때마다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니면 내 심령의 보좌에 사단이 앉아서 끊임없이 육적인 것을 마음에 품고 입에서는 육적인 것을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뭔가를 또 내가 내 입으로 합리화를 시키면서 한 입에서 찬송도 하고 한 입에서 저주도 하고 한 입에서 찬송도 하고 한 입에서 불평도 하고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회칠한 무덤과 같이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 심령의 주인이 누구냐. 내 심령의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더러운 것들을 자리 잡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믿는 자들이 여전히 이 독을 바라고 이 악이 입에서 나오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에서 먼 이러한 자들이 되어서 있느냐 외식하는 자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이 깨달았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 심령의 주인이 예수님이냐 내 심령이 생명의 역사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 으로 정말 생명의 말씀만이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내 의를 내세워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가 깨달아 알았다고 잘난 척할 것도 아닙니다. 내가 뭘 안다고 가리키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 야고보서 3장 1절에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런 말도 합니다. 아는 척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안다고 가리키 치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으려고도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은혜 받은 자일 뿐이고 그 은혜 받은 자리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을 떠나선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로서 날마다 내 심령을 돌아보고 체크하고 그래서 겸손한 심령으로서 주님 안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럴 때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고 내 입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입술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요 예수님을 믿는 자다라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외식하고 있습니다. 내 심령이 더럽다면 부지런히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우리 심령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시고 정말 내 입술에서 예수님의 증거, 그 생명의 냄새만이 나타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